주유 동탄에 있는 그것을 꺼내서 보여줄 때, 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빨리 집어! 혹시 안 집어넣었어? 빨리 집어넣어! 동탄에 집어! 넣었어? 좋았어. 자, 아저씨 보면 안 되니까. 좋았어. 자, 이제 하나, 둘, 셋과 함께 그 음료수를 꺼낼 건데, 만약에 제가 준비했던 음료수랑 똑같다면,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술이라는 건 반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씌워주면요, 정말 놀랍게도, 아, 여기 있는 손수건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이 가짜기라는, 이렇게, 진짜기라는 관계는 빠집니다.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마술사가 되지? 라는 결심 말이죠. 근데 이 반대에 부딪혔어요. 다름 아닌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제가 이 마술주문 4월에 버리시고, 마술주문 4월에 버리시고, 그걸 무려 3년이 넘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님과 저 사이에는 커다란 마음의 장벽이 생겼단 말이죠. 하지만 전 도저히 이 마술에 대한 열정의 끈을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여기 있는 이 끈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열정의 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엔 마술이었고요. 제가 이 마술 도구를 사오면 버리시고, 마술 도구를 사오면 버리시고 하시면서 이 마술에 대한 열정의 끈을 이렇게 잘라 버리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불안정한 직장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전 도저히 이 마술에 대한 열정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 끊어버린 열정의 끈을 다시 이렇게 하나로 이어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과